몇 시인데 아직 조용한가요? 어? 아들이 없고? 벌써 나갔어요? 10시라면 집안. 어? 아들이랑 붙어서 생활을 해요. 같이 자요? 네, 같이 자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지방에 가 있어요. 아, 지방 근무를 네. 하시니까. 아, 지금 씨. 핸드폰 없네. 엄마 핸드폰 어디 갔지? 그러면 이제 있나. 그만 자. 뽀뽀. 뽀뽀는 뽀뽀해줘요. 네, 아직까지는 해요. 어, 좋다. 이빨 닦아달라나? 이빨 닦아. 원래. 엄마 어저께 김사부 못 봤다. 김사부 좀 봐야지. 설아나 엄마 칫솔에다가 치약 묻혀다 줘. 게임 5분. 게임 5분. 지금 협상한 거예요? 네. 아 지금 뭐 암호인가요? 칫솔을 치약에 묻혀 오면 게임 5분 시켜주겠다. 네, 이런 네, 거죠? 네, 네. 네. 정립이 되는 거구나. 아, 땡큐. 일어난 거죠? 네, 일어난 자기 전이 거예요. 아니라. 네. 조금만. 아침이니까 조금만. 땡큐. 어, 칫솔. 치약까지 짜주는 거예요? 네. 세상에, 아유, 치약 짜주는 아들은 전 처음 봤어요. 야, 치약! 이씨, 아닌가? 야, 치약을! 계속 치약을 골탕을 먹였어요. 아유. 아, 너무 많이 짜서. 아니, 그거보다 침대에 누워서 양치질을 하는 엄마도 처음 봤습니다. 아, 정말요? 아, 처음 네. 봤어요. 네. 침대에. 아, 저 일상이에요? 네. 야, 너 닦아, 이빨. 불 켜. 이거 닦아, 이빨. 엄마 물 좀 갖다 줘. 다 먹었어. 아들이 한 살 먼저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왜소해가지고 1년간 아들 키우기 프로젝트에 들어갔더니 키도 컸지만 살도 찌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매너 남자. 따서 줘요. 감사해요. 블럭 쌓기 하는 건가요? 네. 10시 넘었으니까 이제 배고플만 한데. 밥 먹자! 드라마를 보셨나 보다, 이제. 네, 이제 끝났어요. 레고 하고 있어. 엄마랑 밥 먹게. 청국장 데펴 먹는다, 설현아. 데필 것도 없어. 어저께 얼마나 먹었는지. 아유. 극자. 아, 저 굳어 있는 거 물러서 다시 무슨 중탕하듯이. 누룽지다. 너 김치, 김, 청국장. 완전 다이어트 식단이. 네가 만든 거에다 밥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더 먹어봐, 네가 만든 거.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야, 설현이가 만들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다. 설현, 너는 정말 너무 요리를 잘한다. 귀여워. 인정. 내가 좀 하긴 하지 하는 표정인데요. 근데 저 나이 때 청국장 좋아하나요? 어떻게 잘 먹는다고. 버덕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계속 먹이면 네. 맞아요. 엄마 심심해, 설현아. 혼놀해요, 혼놀. 혼놀해?
설거지하면 10분 더 주는데. 고민, 제일 큰 고민이지. 아, 설거지를 도와서 게임하느냐, 휴식이냐. 어려운데. 분명히 주는데 10분. 도와서 게임하느냐, 휴식이냐. 어떡해. 10분. 어떡해. 그래. 결심했어. 안 할래. 대단한 결심인데요. 반응이 없다. 왜 저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하세요? 어? 설거지하는 자세 자체가 좀 특이한데? 무릎을 굽히고 계세요. 제가 갑자기 키가 큰 스타일이라 척추 측만이 있어요. 그리고 개수대가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구부정하게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 온몸이 아픈 거예요. 특히 허리가. 그래서 제가 높이에 맞춰서 낮춘 자세로 시작하다가 보니까 이게 운동이 되겠는데 하면서 거기서 스쿼트 비슷하게 약간씩. 왜 인몸일으키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폴더의 느낌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쿼트도 뭐 무리하지 않게 무릎에 무리 없이 그냥 운동 겸 설거지 같이 하는 거죠. 네.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상당히 이거 뭐 무라일체라고 해야 될지 침대와 그냥 하나가 돼서 네. 예,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네. 조금 의외였어요. 뜻밖이었어요. 정말 심한 날은요. 그냥 침대에서 거의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하루 종일. 거기서 책 보고 거기서 핸드폰 보고 네. 배달 음식 시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들이랑 딩글딩글 할 때도 있어요. 네. 오늘 설수진 씨의 일상을 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봐봤는데 네. 그중에서 아주 치명적인 안 좋은 습관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벌써 발견하셨어요? 네. 뭐 치명적인 것 같아요? 치명적인 안 좋은 습관? 이제 자세히 보셨어도 발견 네.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거의 이제 침대에서 지금 앉아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서 이불 안쪽으로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주로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치명적일 정도로 안 좋은가요? 양반다리를 하는 습관은 네. 네. 안면의 비대칭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 안면 비대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얼굴의 저기요? 비대칭? 네네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안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얼굴 좌우에 뼈의 성장의 이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또 습관에 의해서 얼굴 근육이라든지 또 피부의 처짐 정도 이런 것들이 달리 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까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이제 몸의 축이 약간 흔들어 휘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한쪽 팔을 많이 기댄다든지 쓴다든지 네. 한쪽을 이용해서 많이 음식을 씹는다든지 네. 턱을 벤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오면 조금 비약이 있는 이야기이긴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어떤 아래서부터 몸의 축의 중심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얼굴의 안면의 비대칭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부터 네. 우리가 고치도록 해야 한다. 이 양반다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좌식 문화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건 진짜 필요 악이죠. 의자가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항상 그랬죠. 뭐 밥 먹을 때도 그랬고. 잘 들어보시면 요새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맞아. 이분들이 앉으라 그러면 못 앉아요. 거의 고통을 느끼면서 맞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크로바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몸은 계속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양반들이 네. 하다가 저도 자주 하는 편이지만 그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오른발 바꿔주긴 하는데 우리가 찾은 살길인 거죠. 그게 그래서 양반다리를 할 수 없이 예. 하셔야 되는 환경이라면 반드시 다리를 자꾸 풀어주셔야 되고요. 혈액이 잘 통하게 네. 그다음에 자꾸 바꿔주시는 게 그나마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좀 다리를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혈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세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니까 네. 네. 설거지할 때 네.
기마 자세. 꾸부정하게 이렇게 기마 자세로 이렇게 네. 설거지하고 음식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더라고요. 월선은 자세 같은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기마 자세 설거지하는 이러한 습관은 예. 과연 어떨지. 예. 기마 자세로 설거지하는 습관은 척추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아유, 하나 나왔다. 자, 기마 자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면 의자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건 이제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허리에는. 네. 그래서 힘든데 사실 세수할 때도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잖아요. 구부리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럴 때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많이 실려오거든요. 네. 실려올 정도로? 네, 허리가 삐끗해서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압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설거지할 때 이렇게 숙이는 때 이게 이제 그림 보시면 저 상태에서 숙이게 되면 저 앞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무게중심이 전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죠. 받치는 게 허리에서는 물렁뼈, 디스크가 다 받쳐야 되거든요, 허리에서. 그러다 보면 그 압력을 못 견뎌서 조금 자극에서도 허리 질환이 디스크가 생길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걸 압력을 좀 줄일 수 있느냐를 예. 싱크대 앞에 몸에다 밀착을 시킨다. 아. 제 시선은 밀착, 싱크대에서 이렇게 멀리하지 않고 바로 붙여서 아, 몸을 좀 붙여서 예, 체중을 항상 붙여서 그다음에 무릎을 구부린다. 예, 무릎을 구부리기 어려우면 이제 발판을 내주기도 하는데 예. 저렇게 지금 좀 모양은 좀 이상하죠. 아까 모양은 좀 빠지죠. 이상하죠. 미스코리아가 무릎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래도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저게 좋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 좋은 습관으로 네네.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네네네. 기마 자세 하나 권신교기예요. 설아나 이리 와. 아, 잠깐만 우리 옷 갈아입고 하자. 아, 어디 나가시나 보죠? 아, 진짜 좋다. 와, 대박. 사랑아! 엄마 준비 끝! 바삭바삭 소리가 나. 어, 비켜, 비켜. 이제 우리 운동하자. 엄마. 어. 뭐? 집에서? 오. 아, 운동기구가 와, 여러 개가 있네요. 엄청 많네요, 운동기구가. 네. 운동화까지 신으신 건가요? 네. 실내용으로 스커트를 살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옷을 좀 많이 껴 입으시길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겹겹이 지금 네 겹이나 껴 입었어요. 네. 아, 엄마 너무 많이 입었대. 지금 벌써 땀 나. 아. 뭐 저렇게 많이 입었대? 엄마 이 속에 뭐 입었는 줄 알아? 패딩 입었어. 엄마 운동을 하려면 시원하게 해야죠. 땀 내려고 그렇게 덥게 입어서 얍샵하게 땀 내는 게 어딨어요. 야, 운동은 땀 날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좀 시원하게 입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시원하게 모르는군요. 일부러 조금 땀을 내려고 좀 저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땀은 나요. 예. 담배를 정확히 밟아야 땀이 그리고 여기서 물이 볼 때는 나 계속 연속해서 땀 내야 돼. 우리는 산에 원래 자주 다니는데 겨울에는 어쩔 수 없어. 오, 열심히 하신다. 오, 잘 타시는데? 우와. 저 되게 힘들어요. 되게 빠르게 타신다. 아휴, 남이 너무 많이 나, 지금. 겨울에는 제가 운동을 안 하는데 그러면 허리가 점점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도 집안에서 운동을 하자. 그래야지 이제는 좀 덜 늙고 하루라도 덜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큰맘 먹고 세 개를 한꺼번에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강도의 운동을 짧게 하면 질리지도 않고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되더라고요. 아, 나 더 못하겠다. 아, 나 화달. 다쳤어. 아, 더워라. 어, 역시 껴입어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구나.
땀 난 거 봐. 원래 땀이 잘 안 나는 스타일이라 좀 두껍게 입고 일부러 땀을 조금 내려고 애쓰는 편이긴 해요. 어정쩡한 땀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 이렇게만 땡겨져도 되게 좋네, 얼굴이. 아,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세안을 하고 최초로 샤워 장면 나오나요? 오, 시큼인데. 이야, 비스코리아의 샤워 장면. 아, 내가 좋아하는 아로마를 살짝 뿌려줄까? 이 향은 너무 좋아. 아이고 기분 좋다. 아, 가습 효과를 주기 네, 위해서 네. 따로 막 가습 트는 것보다는? 네네. 네. 목욕하면서 물을 받아놨다가 네, 어느 정도 조금 습기가 찼다 하면 그냥 그때 쭉 네, 다시 내려보내요. 아이고 개운하네. 어디 아프세요? 왜 갑자기 얼음 찜질을 하시려고? 아 얼음을...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얼굴에다가요? 네네. 너무 차갑지 조금... 않아요? 아니 수건이랑 같이 하면 시원해요. 아... 모공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아... 네. 이대로 잠들겠다. 아로마 냄새 좋고. 나이가 들면서 이중턱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거죽이 이렇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압도 조금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엄마 잔다 먼저. 그 옷을 껴입고 운동하는 습관은 쓸데없이 탈수만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쓸데없이 탈수만 일으키는 거예요. 탈수만. 아니 저도 어디선가 잘못 들었나 봐. 왜냐하면 땀을 많이 내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땀은 그냥 땀이고 조금 이제 우러나오는 땀들을 억지로 내는 땀이 노폐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진땀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많이 흘려야 돼서 저도 사실 땀방울이 있고 러닝머신을 탈 때가 많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해요. 자. 지금 뭐 다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 거는 물론 근력 강화도 있지만 이제 또 체중 감량 또는 이제 지방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운동인데 사실 이제 지방 연소되는 거와 이제 땀은 사실은 관계가 없고요. 땀 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몸이 더워지니까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을 내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땀을 내려고 하느냐? 네. 사우나실 같은 데 막 또 막 후끈후끈한 데서도 막
이 운동하고 네. 하잖아요. 그럼 예. 막 땀 뻘뻘 흘리고 한증막 이런데. 그럼 나와서 체중 재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 한 1, 2kg 빠져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는 탈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나와가지고 식혜 한 잔 먹으면 다시 바로 원상복귀 되는데. 그래도 역시 미스코리아시고 그 미모가 잘 유지되고 계신 분이라서 아드님이 게임하시는 동안 잠깐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더니 그 시간을 피부 관리에 쏟으셨어요. 아이스팩까지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아이스팩을 왜 하시는 거예요? 탄력이 생기는 느낌도 네네네. 나고요. 모공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안 한 것과 한 거는 정말 좀 전 차이가 있거든요. 선생님도 어떻게 보셨나? 그 아이스팩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 거는 네. 오히려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요? 유발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갑작스러운 이 체온 변화, 예. 네. 온도의 변화는 혈관이 아주 예민하게 수축했다, 이완했다 사실은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뭐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좀 할 예. 수도 있지만 예. 혈관을 못 살게 부는 거다. 그만하셔야겠다. 안면 홍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안면 홍조가 너무 많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계속 확장이 되는 주사라는 그런 질환까지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사라는 피부 질환이 주사? 예 주사요? 예 술 주사. 마시고 부리는 주사 말고 그 말고 주사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이 주사라는 질환이 들어갔어요. 눈꺼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있는데 예. 확장 눈꺼풀 이 테두리 이 예. 혈관들이 이렇게 확장돼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네, 속눈썹 그래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저 눈꺼풀 테두리 염증도 많이 생기고 기름 분비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눈의 안구 건조증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각막염, 결막염, 그다음에 다래끼도 잘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서수진 씨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습관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수진 씨가 평생 가져가야 될 최고의 습관은? 네. 기마 자세로 설거지 하시는 겁니다. 평생 설거지 하냐고요? 식기 세척기는 사지도 마세요. 식기 세척기는 사면 안 됩니다. 어떡해, 뭐 안 좋아. 연예인이 있잖아요. 연예인. 제 아침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기마 자세가 좋다는 거지 평생 설거지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 예. 하여튼 뭐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하시고 또 이제 나쁜 습관은 좀 개선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정말 그 예나 지금이나 변화없는 미모를 쭉 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